안녕하십니까. 먼저 2016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 대인, 아까 오 교수님처럼 자동차 보험 대인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게 된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자동차 보험, 그때는 이제 대인 3종이었죠. 대인 3종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12년째, 아니 18년째 자동차 보험 실무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 12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상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 잘 하신 거고요. 먼저 트렌드 같은 부분은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평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7시부터 10시까지 8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직접 참가를 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말에 네가 목을 몰아서 공부하기가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실 강의를 목요일 날 평일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3월경에 일일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약관 조문 위주로 특강을 일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4월 1차 시험 끝나고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심화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죠. 면부책도 비중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좀 난이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심화 과정에는 면부책 사례, 그 다음 계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시험에 이제 제 과목이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이 이론보다는 실무에 치중한 과목입니다. 절대 이론을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엔 실무 시험입니다. 말만 이론과 실무지 결국에는 실무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뽑는 취지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바로 데려다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독립손해사정사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바로 어떤 교육이 없이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험회사 실무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독립손해사정사를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하셔도 되지만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중에서 보통 보면 이제 40점짜리 큰 문제가 나오고 이제 조그만 이제 불이타 문제가 나오는데 지엽적인 불이타 문제 한두 문제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40점짜리 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과정, 진행하는 심화 과정에서 면부책 계산 문제 다양하게 해볼 거니까 많이 참석 바라고요. 그 다음 6월 달쯤에 또 일일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서 이제 7월까지 모의고사만 실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써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으면 반드시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제 교재는 일단 좀 얇습니다. 얇고 가격도 싸죠. 그렇다고 내용을 다뺀건 아니고요. 최대한 핵심 위주로 군더더기는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무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은 다 뺐고요. 그다음 최근 트렌드에 맞게 면부책 사례나 계산 문제는 듬뿍 넣어놨습니다. 교재 반이 그걸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교재는 또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큰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방향을 좀알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테마별로 과거 기출연도를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70점 목표로 하겠습니다. 70점 목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40점만 좀 넘으면 붙죠. 70점 목표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네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에 필요 이상으로 깊이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70점을 목표로 하고요. 또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이론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을 잘하는 과목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업이 재밌고 강의가 재밌어야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아무튼 그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테니까 그 평일날이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무쪼록 여러분들 2016년도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좀 나눠줬습니다.